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됐는지. 오늘은 뭐 시장이 지금 연 이틀째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자, 종합주가 지수가 지난번에 3일 연속 하락했다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종목들이 또 반등을 시작했죠. 101 역시 천스닥은 지금 계속 유효하다. 이틀 동안 조정하고 다시 상승하는 이래서 투자 종합을 보면 역시 외국인 매수가 오늘도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공이 매수하면서 지수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대장 노릇은 역시 전기차입니다. 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랬는데 오늘 좀 대장 노릇을 제대로 했죠. 대장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다. 보시면 메타버스가 열릴 것 같으면 오늘도 메타버스는 갔습니다. 이미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그죠? 그 신고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위지욱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오늘은 전기차의 소부장 삼성 SDI가 다시 또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냐? 삼성 SDI가 지금 75만 원입니다. 자, 22만 원에 추천했던 게 75만 원 갔어. 아, 주가는 늘 이렇게 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가다가 누르고 또 박스권 만들고 또 나가다가 눌렀다 또 나. 자, 삼성 SDI가 지금 75만 원입니다. 3000 포인트는 역시 삼성 SDI고 LG 화학이라고 그랬는데요. 역시 사실대로 됐고 이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역시 오늘도 양극재 만드는 기업이 소부장 기업들이 전기차의 소부장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나갔죠. 2차전지 양극재. 그다음에 양극재가 얘만 나간 거 아니죠. 오늘 뭐 18%를 상승해서 18.84. 와, 역사적으로 좀 멋지게 나갔습니다. 자, 그럼 얘만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나갔죠. 전기차 소부장 기업들이 뭐 LNF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얘만 간게 아니라 또어 천보 그죠? 엄청나게 다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그다음에 상신 EDP 못 기다려요. 전부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을 갖고 가면 다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들고 가지 못해서 수익을 반납하고 있다. 차트로만 모든 걸다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지금 가장 이제 그럼 저 오늘 전기차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죠? 이것이 뭐 어느 한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그 LN 저기 양극재인 포스코케미칼 음극재 양극재 같이 만드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만 덜 나갔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오늘은 전기차가 다 폭등 수준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가는지 자 건설주는 뭐 주도주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현대건설은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현대건설 그렇게 많이 강하진 않았죠. 저 현대건설도 꾸준히 지금 우상승 우상향하면서 가고 있다. 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역시 방송에서도 추천했던 서희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예,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더큰 수익으로 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뭐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뭐 전부 다 배터리 관련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신고가 행진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역시 메타버스가 연속해서 상승했는데 오늘도 역시 메타버스는 상승해서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SK 테크놀로지, IE 테크놀로지는 오늘 얘가 분리막 만드는 회사죠. 얘는 어떻게 됐나? 같이요. 얘도 뭐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 거냐? 뭐 전고체가 생산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래서 여러분이 가셔야 되고요.
요즘 핫하게 또 그죠? 이렇게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수익이 커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뭐 종목이 꼭 여기만 가는 건 아니고 골고루 업종별로 골고루 가고 있어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외인들이 쌍거리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줬다.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던 수익을 200%까지 냈었던 종목이 대한해운이 오래간만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대한해운이 아니라 대한유아가 화학 종목이 강하게 많이 조정받았죠. 200% 수익 냈다가 지금 90%까지 떴던 오늘 8.99 거의 9% 정도 추세 전환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시기상은 추가 전환 저 하락만 아니다면 한번 보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해줄 것은 조금 더 내일 한번 더 올라가면서 추세 전환을 60일선 올라타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투자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또 자동차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현대차 기아차는 실적이 개선되고 그렇지만 모비스까지 다 개선됐지만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대신 부품주들이 백산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많이 나간 것은 역시 삼성공조입니다. 삼성공조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죠? 어휴, 현대차 기아차를 사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걸 사갖고 가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꾸만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몰돼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중소형주가 좋은 기업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형주에 목매 있으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것은 뭐 끊임없이 강봉철 씨가 얘기하는 그죠? 전투사를 사지 말고 전투사에 납품하는 대장장이를 사라. 이미 알려줬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인데 다만 이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중소형주는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하다는 거 그것을 잘 이겨내면 역시 수익은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유료운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현대차에 목매 있는 것은 아직도 많이 현대차를 사라고 권유하는 그 전문가들도 많겠지만 저는 뭐 현대차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기아차, 현대차가 뭐 과거 2009년에 주도주 갔을 때 이거 뭐 500%뿐이 더 나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거 500% 나갈 때요. 여기 납품하는 SL 같은 부품주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SL 같은 부품주를 샀을 때 여러분은 무려 900%가 나간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죠? 1166%가 나갔는데 이렇게 나가야 돈을 버는 건데 그냥 현대차, 기아차에만 목매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형주에 목매 있어서 큰 수익 내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한두 가지씩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를 했을 때 큰 수익을 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모르고 자꾸만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이런 거에 대형주에 너무 목매다 보니까 주도주가 가는 거를 놓친다는 거죠. 실제 주도주가 대형주 위주로 물론 주도주가 가지만 거기에 딸리는 부품주, 소부장 기업들이 주도주로 갈 때 대형주를 따라서 주도주로 갈 때 거의 두 배 수익을 내는 엄청난 수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대형주에 목매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장 아니라고 그랬죠? 잘 보시면 이게 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 지금 뭐 대형주 별 약하죠? 중소형주는 어떻게 한가 한번 보시죠. 중형주, 소형주. 이미 벌써 엄청나게 갔습니다. 중소형주 장에 여러분이 대형주만 들고 있다 보면 큰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요. 어떻게 종목을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공부를 해나간다 그러면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400% 가까이 되는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인가요? 이 사우디 2030 그다음에 대현대자동차하고 10조 원의 미유계약 체결 이것서 그럼으로써 탄소 섬유 배출 탄소 섬유에 대해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겠다. 거기다가 효성 그래서 첨단 소재가 효자 노릇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매수 갔던 것이 지금 오늘도 7.39% 올라가서 고점을 돌파해서 무려 예, 지금 얼마나 수익이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났습니다. 지금 13만 원에 샀으니까요. 예, 수익이 지금 얼마죠? 예, 371%. 이렇게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 이것도 그냥 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 고통을 참았던 거예요. 지수의 위험을 여러분이 담당하지 말라. 종목의 위험이 문제인 거지. 지수의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낸 것이 수익이 지금 370%가 넘었다는 거죠. 500만 원만 투자했어도 벌써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왕창 투자한다고 돈 버는 게 문제 아니라 얼마나 이 고통을 참고 인내했을 때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거의 다 뭐냐 하면 잘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유리원이 제 방에서 졸업하고 나가면서 아쉬웠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역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자, 혼자 있을 때 저는 이제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혼자 있을 때 보니까 많이 떨어지니까 두려워서 여기서 자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차트로 뭐 여러분이 이걸 차트로만 본다면 제가 방송 나가서도 SBS 방송 나가서도 자식한테 물려주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주가가 조정받으면 여러분은 여기서 손절하더라는 거죠. 실제 오늘 유리온도 역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자르게 되더라. 더 멀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제가 끊임없이 유리원들한테 2030년 영원한 테마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면 오히려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줬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가면서 결국은 이걸 못 참고 잘라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갔나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러 왔습니다. 참기가 너무 어려워서 혼자가 안 되니까 또 86% 또 나가서 지금 이 수익이 얼마나 나갔냐?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310%가 나 있는데 다 잘랐다는 거죠. 자르고 나니까 다시 못 사고 그냥 쳐다만 보게 되는 거죠. 이래서 투자의 수익을 높이지 못한데 이걸 차트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차트로 했으면 벌써 추세 이탈, 그죠? 추세 이탈, 추세 이탈해서 여러 번도 잘라야 되겠지만 이 기업의 업황이 뭐예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는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주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트를 조금은 무시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큰 수익 가는 겁니다. 이미 포스코 케미칼은 뭐 1200%가 나갔습니다. 그죠? 대주전자제도 1000%가 넘었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제가 추천해서 계속해서 들고 가도록 하고 팔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1200%가 나가 있습니다. 1200%. 아유, 도대체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1200%가 나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잘랐다는 거죠. 다 떨어지면 자르고 오늘은 1300%가 나왔네요. 더. 자, 그리고 이렇게 갖고 갔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데 가져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큰 수익 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떨어졌으면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격났다고 졸업하면 다 잘라버려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나지 못하는 것을 한없이 보더라. 지나가서 보면 아 참는 게 난데 그때는 왜 참을 수가 없었죠? 우리 유리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때 잘라지 말고 그냥 참고 견뎠으면 더 큰 수익이 났는데 그걸 잘라서 다시는 사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 망쳐버리게 만들더라. 오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가 무엇인지 그죠? 여러분이 동업자라면 차트로만 모든 걸 대응하지 말고 그것을 진정한 기업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업황이 살아있고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가져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갈 때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가 되고 투자로 인해서 수익이 커지고 노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가가 되는 방법이고 그저 부자가 되는 길이지 그걸 열심히 자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도 제가 주도주가 가는 역시 전기차의 소부장들이 오늘은 대반란을 일으키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일들을 예, 많이 벌렸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죠?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이번에도 수주가 과거에 그리스
사든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옵션을 했던 것들이 이제 필요해서 옵션 행사를 하면서 또다시 선주가 1억 9천만 달러의 그 LNG 가스 배들을 계속해서 10척 규모의 하는데 옵션까지 행사해서 더 많이 만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저가 수주로다가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46척 했을 때는 일자리 창출로다가 저가 수주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자 다시 이제 2천억대가 넘는 그런 그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지금 그 이번에도 그 뭐죠? 덴마크의 머스크사 해운사의 1등 기업도 역시 이번에 아마 12척 정도가 대한민국 또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죠? 카타르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 가스공사가 20년 동안 100만 톤씩 그 가스를 갖다가 가져오기 위해서 이 한번 앞으로 아마 카타르도 45척 거기다가 자기네 노후화된 배까지도 아마 수주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원유 운반선을 또 조선업계에서는 무슨 이제 LPG 운반선하고 고부가 가치가 그 이중 엔진으로도 가야 되는 것이 아마 이 7월 16일이니까 이제 3일 남았죠. 이게 끝나고 나면 아마 그 최근에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연간 200만 톤의 20년 장기 계약을 했다는데요. 그러면 선박 수주에 유리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잘 들고 가시면 여기서 때가 되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여러분이 잘 대응하시고 함부로 손절하고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가 수주라고 너무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온통 그 얘기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멀리 보시고 아마 2003년에 그저 선박 수주가 다시 재현되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선박의 어떤 새로운 조선주의 획을 긋는 길이 오지 않을까. 작년에 제가 여기 6월부터 추천해서 지금 이미 수익은 지금 이만큼 깔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뭐죠? 예. 156%를 깔고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랐죠. 이제 샀은 사람들이 조금 손실이 났지.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다 여기서 산 사람들은 수익이 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 참아내시고 좋은 일이 벌어질 때까지 저축했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행복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그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방송의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